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금강산매경론 11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금강산매에 머무른 자는 다른 모든 산매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 해석에 따르면 금강산매는 금강과 같이 어떤 것도 뚫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산매도 마찬가지로 모든 법에 있어 통달합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해주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금강 산매경론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줄이죠. 셋째 줄에 가서 저 말한 것은 전번에 금강 산매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실제로 체가 되고 천파로 능이 된다. 그것에 계속된 말입니다. 금강산매의 본체는 실제죠. 실제로 그 자체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성능, 작용은 천파로 성능이 되었다, 공능이 되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작용이죠. 금강산매가 그 본체는 그야말로 진실, 실상, 진리 그대로지요. 그래서 실제 진실제로서 본체가 되었다는 말이고, 그리고 금강산매는 모든 산매를 꿰뚫고 또한 모든 번뇌를 다 파괴하고 떨버내지요. 처부순다는 뜻입니다. 천파란 말은 모든 산매를 꿰뚫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번뇌를 처부수기도 하고, 그래서 파란 말은 번뇌를 파괴한다는 말이고, 천이라는 것은 다른 산매 같은 것을 떨어서 관통한다는 말이죠. 그러한 것으로 성능이 되었다. 그 전에 저 전번에 말했죠. 실체가 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직리 궁원군 이치를 증득해서 두 번째 줄입니다. 지금 이치를 증득해서 근원을 다하는 까닭이네. 하문에서 말하기를 징법 진실정이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실제로 체가 된 것이다. 금강산매는 실상의 법으로 진실제로서 자체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밑바닥까지 남김없이 증득해서 근원을 다하는 때문이니 아래 경문에서, 아래 글에 나와서 경문입니다. 그 말은 25페이지에 나옵니다. 25페이지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지켜보세요. 25페이지 둘째 줄에 이버 금강미 하사 증법 진실정 하시고 나오죠. 25페이지 둘째 줄에 큰 줄에. 그래서 아래 글에서 말하기를 아래 경문에서 법을 증득한단 말이죠. 법을 증득한 진실한 정이기 때문이라, 법의 진실정을 증득하기 때문이라 그렇게도 되고, 그 말이 바로 실제로 자체가 되었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천파로 파천으로, 파천이나 천파나 나는 파천으로 안 적었네. 천파로 적었네. 천파나 파천이나 똑같죠. 글자를 바꿔서 지금 적었죠. 바꾸나 같은 거예요. 파천이나 천파나 넓을
천자죠. 파천. 파천하는 걸로서 능이 된다고 하는 그 말은 그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 첫째는 모든 의심을 파괴하며, 의심을 파괴한다는 말이 아까 내가 말한 번뇌를 파괴한다는 뜻이죠. 번뇌의 모든 의혹을 저부순단 말이죠. 파괴한다는 뜻이죠. 금강이라는 것이 단단해서 다른 쇠붙이 같은 것, 다른 돌 같은 것을 다 쳐부수죠. 그와 같이 금강산매도 중생들의 모든 의혹을 파괴를 한다, 쳐부순다 말이죠. 금강경의 법문이 모든 상을 쳐부셨죠. 파상교죠. 상을 쳐부시는 교라고 하지요. 금강경을 미리이성 파상교라. 규봉스님은 그걸 미리를 붙였죠. 미리로서 이성 파상교라. 성에 거해서 상을 파한 표다. 이리이성 파상교라. 오늘 내가 토를 단 거죠. 이리이성 파상교. 이 경이 무슨 경이냐면은 반야경, 금강경 이러한 등들이죠. 600권 반야경이나 또는 금강경 상학원이나 그러한 반야심경이나 파상교죠. 상을 여지없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본래 없다고 그런 상을 쳐부수는 교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파라요. 여기서 말하는 파천이라는 파는. 그래서 금강경에 수보리가 의심을 하면은 수보리의 의심은 두 가지가 있죠. 금강경에.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수보리가 의심을 하는 것은 현의가 있고 봉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하면 수보리의 의심은 두 가지죠. 현의하고 봉의하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두 가지 의심을 여지없이 쳐보셨다고 해서 천친보살은 27단위로 설명을 했습니다. 금강경을 27단위. 천친보살입니다. 천친보살은 금강경을 해석함에 27단위로 분석하였음 하였다. 감산대사라고 그저 명나라 때 유명한 고승이죠. 감산대사도 그렇게 했어요. 천친 보살은 금강경을
해석 금강경 해 요는 안 써도 될 것도 금강경 해석을 하면 27 단위로 분석하였다. 그래서 금강경 전체를 27가지 의심을 끄는 걸로 이렇게 과목을 쳐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천친론이라는 것이 금강경 해석한 그런 금강 그 해석한 논장 가운데 있습니다. 천친보살이 금강경 해석한 그걸 27 단위로 27가지 의심을 끊는 걸로 분석했죠. 감산대사도 그 뜻을 따라 금강경 전부를 단위로 해석했어요. 의심을 끊는 거. 그러니까 단이라는 그 단자 자체가 여기서 말한 파천이라는 파제이라고 하는 것과 같지 않아요? 첫째는 모든 의심을 쳐부심이요. 두 번째는 모든 정을 꿰뚫미라. 모든 정이라는 다른 산매죠. 아까 내가 말했죠. 파천, 파와 천의 두 가지 의미를. 파제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의심을 쳐부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뭐냐면은 기설 단위군이 말을 일으켜서 의심을 끊기 때문이. 말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부처님께 질문을 했던 그러한 분들이죠. 저기 제일 첫머리 품목에 보면은 아가타니, 개탈보살, 침망보살, 우주보살, 대력보살, 사리불, 범행장자, 지장보살 이런 분들이 부처님께 여쭈었죠. 부처님께 울음을 올렸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설이요. 그런 아까 말한 무주보살이니 모두 지장보살이니 사리불이니 범행장자니 치망보살이니 대력보살이니 그런 분들이 말을 일으켜가지고 부처님께 울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거기에 해답을 답을 하셨죠. 답을 하신 그 내용이 단이라요. 단이. 부처님이 단위를 했죠. 보살들이 기의를 하고 기설을 하고 그래서 말을 일으켜가지고 의심을 끊기 때문이니 아래 글에서 말하기를 결정단 이회라고 하는 그 말이다 말이죠. 아래 경문에서 결정적으로 의심과 후회를 끊어준다고 말씀한 때문이다. 그것이 파제의에 해당된단 말이죠. 결정 단위회라고 하는 그 대문도 아까 그 대문입니다. 25페이지에. 아까 25페이지에 징법 진실정 하시고 결정 단위회 하사 나오죠? 25페이지 둘째 줄에. 중생들이 번뇌가 있어가지고 불법의 진리를 석연치 못한 것은 잘 알지 못한 것은 의회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의심. 그래서 탐진, 치만, 의 다섯 가지 5개 번뇌 중에 의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탐진, 치만, 의. 또 회라는 번뇌도 있죠. 회, 토거. 그러한 의심과 유치는 후회. 죄가 있으면 죄를 지어가지고 후회를 하지요. 그런 것들이 다 번뇌의 명칭입니다. 의와 회가. 그래서 결정적으로 의심과 유치말 그러한 번뇌를 끊기 때문이라고 한 그것이 파제의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파자하고 천자하고 두 가지요. 파는 뭔가 의심을 깨트린다는 뜻이고 파자는 천이란 말은 또 분류해서 말하지요. 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정이라 모든 정을 떨벗댄다 말이죠. 오돌째자 다 들어가네요. 정이란 말은 삼매죠. 천은 천재정이죠. 파는 파재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천파로 파천으로 능이 된다는 그겁니다. 천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을 떨벗어서 관통을 한다. 관통한다는 말이죠. 그, 저, 송곳 가지고 염주 떨어 가지고 끄듯이 송곳으로 염주를, 그, 저, 보리자 같은 것 떨어 가지고 그걸 끼지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천입니다. 모든 삼매를, 금강산매가 성능이 아주 가장 우수해서 모든 삼매의 정을 다 떨어낸다고 하는 것은 이정이. 이정은 바로 금강산매라요. 금강산매가 능히 그 밖의 모든 산매로 하여금 다 유용을 얻게 하는 것이, 다른 산매를 여러 가지 그런 쓰도록 하는 거죠. 쓰임이 있게끔 하는 거죠. 금강산매가 들어서 다른 산매에게 큰 역할을, 힘을 부각하는 거죠. 힘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산매를 다쓸수 있게 만드는 그것이 마치 비유컨대 보배 구슬을 끼워서 유용을 얻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보배 구슬이 그냥 놔두면 쓸모가 없죠.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구슬이라고. 그러니까 끼우는 것이 떨불 천자요, 내나. 떨불 천자. 끼운다는 말이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끼우는 거죠. 대품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대품경은 바로 금강 반야 바라밀 경과 성질이 비슷한 600부 반야경하고 같은 종류의 경입니다. 대품경, 대품 반야경, 소품 반야경 있어요, 별도로. 600권 반야경 속에 든 것이 아니라 별도로 있는 경입니다. 대장경 가운데 대품 반야경. 대품이라고 항상 권수가 좀 많아서 대품이라고 했고, 소품 반야경은 좀 권질이 분량이 적으니까 소품이라고 했고, 대품 반야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금강산매라고 이름을 하느냐. 이룰 운자는 해석할 필요 없어요. 어찌라고 합니다. 운하를, 어떤 것을 금강산매라고 이름하느냐 해도 되고, 어찌하여 금강산매라고 이름하느냐. 금강산매를 대품경에서 해석한 게 나옵니다. 이 산매에 머물러서, 이 산매는 금강산매죠. 금강산매에 머물러서는 하얀 토입니다. 하얀. 주차 산매 하얀 토가 지금 줄에 가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죠? 줄하고 니은토가 줄하고 같이 그냥 맞먹어버렸죠. 빨간 토로 할 때는 보였는데 빨간 토도 그냥 복사하니까 까만 토로 나타나버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얗고 이건 은이고 하얀 토요. 이 산매 머물러서는, 금강산매에 머물러서는 능히 모든 산매를 쳐부순다고 했거늘 대품경에서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능파 제산매라 하야늘, 하야늘 토요 산매라 나 하야늘. 거기까지가 대품경 말입니다. 저 논에서 해석하여 이루되,
저 논이라서는 대품경을 해석한 논입니다. 무착 천친 같은 이도 해석했고 또 다른 분들도 용수보살도 해석한 게 있죠. 용수보살이 그 대지도론 지가지고 600권 반야경이나 대품 소품 같은 거 다 총괄적으로 해석하기도 했죠. 용수보살의 지도론 그것도 참 대단한 경입니다. 대지도론 이것도 참 봐야 돼요. 이게 장장 100권입니다. 권이 그렇게 많아요. 이건 용수보살의 저서고. 용수보살 지은 것은 또 육아 대사지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논입니다. 이것하고 둘 중에 뭐든지 꼭 봐야 돼. 이것도 100권이요. 이것은 이제 미륵보살이 지었어요. 미륵보살. 미륵보살이 지은 것은 육아사지론. 그렇게 다 100권씩이죠. 규봉 스님이 지으신 100권은 천원 재전집이고 그것은 없잖아요. 판본을 불태워가지고 없애버리고 그것이 참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건데 도서만 상하곤 있죠. 그 서문만 지금 천원 재전집 도서 천원 재전집도 100권이고 법원유림이 또 100권이고 법원유림이라는 책은 그런 대장경에 지금 있어요. 이것도 다 대장경에 다 있어요. 또 종경록이 또 100권이고 100권짜리가 많죠. 그것만도 500권이네. 천원 재전집 100권하고 이것 100권. 요 육아사지론 꼭 필히 보면은 여기에 참 굉장히 그 좋은 여러 가지로서 욕계의 정부터서 색계정, 무색계정 또는 소승, 성문지, 연각지, 보살지 뭐할것 없이 17지로 그러니까 우주만법을 660법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논한 겁니다. 저것만 잘 봐도 대승 법상에는 환합니다. 그러니까 유식론, 성유식론 10권도 육아 사지론 100권의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이제 든 거라요. 또 현양 성교론이라 또 저 해심일경도 사실은 육아 사지론 100권하고 서로 상통하죠. 해심일경이 소위 경전이죠. 거기에 집각해서 모든 논이 성유식론이나 현양성교론이나 또 육아 사지론이나 있는데 그중에 육아 사지론이 제일 완벽한 논이죠. 그래서 대지도론은 반야 공경의 가장 유일무이한 논이고 이건 육아사지론 100권은 대승 법상종의 유일무이한 논이라요. 전 논에서 해석하여 말하기를 금강산매라고 하는 것은 비유컨대 금강이 물건을 함락시키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과 같아서 금강이라는 물체가 온갖 그런 기물이나 철물이나 온갖 그런 물질들을 다 부수거든요. 함이란 말은 부순다는 뜻입니다. 함락시킨단 말이죠. 다 물건을 능히 금강으로 끊기도 하고 금강으로 또 떨기도 하고 금강으로 부수기도 하고 그래서 금강이라는 것은 물체입니다. 지금 물체를 물질을 가지고 산매에다가 붙여가지고 금강과 같은 산매라고 해서 비유로 한 거죠. 이 산매도 이 금강 산매도 또한 다시 그와 같아서 모든 법 가운데 통달하지 못함이 없어서 모든 법을 다 통달한단 말이죠.
모든 산매로 가려고 다 유용을 얻게 하는 것이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예를 들면 금강 자체가 자거와 반오와 유리를 오직 금강이 등이 뚫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하니라. 보석들이죠. 칠보에 들어가죠. 자거 옥돌이죠. 반오도 내나 보석 그런 보석 종류 아니요 칠보에 들어가죠. 유리도 역시 그렇고 유리가 이런 유리가 아닙니다. 유리가 무슨 칠보에 들어가냐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런 유리는 인조 화학제품이고 원래 그 유리라고 하는 것은 인도 그 불원산이라는 산에서 나는 그 경주 남산 옥돌보다 더 좋은 도랑경 하는 도랑경 만드는 그보다 더 좋은 유리라요. 도랑경도 내나 유리 아니요? 도랑경. 그와 같은 그런 유리입니다. 인조로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 자연으로 그 광산에서 캐내는 그런 유리라요. 그런 것들을 금강이 잘 떨어가지고 그것을 제조할 때 금강 가지고 제조를 많이 하지요. 능이 떨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니라. 거기까지는 이제 대품경에서 말한 그 말을 논에서 해석한 말이죠. 오너심이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또 해석을 덧붙입니다. 안차라야 이루되 그 경과 논에서 말한 말, 논에서 말한 그 문제를 더 살펴서 말을 하건된 말이죠. 말하되 경에서 말한 모든 산매를 쳐부순다고 한 것은 경에서 저 능파 제산매라고 했죠. 그 말은 천이라는 파라는 말은 바로 천이다 말이죠. 능파 제산매가 바로 능천 제산매다 그 말이죠. 이건 대품경에서 말한 거죠. 대품경에서는 능파라고 했는데 원효대사가 해석하기를 능파라고 하니까 산매를 여지없이 박살내가지고 쓸모없게 만드는 그런 파자 아니다 그 말이죠. 원효신님이 해석하기를 능파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능천이다. 그 말이죠. 원효신님 해석이 굉장히 여기다 더 비친하게 해석을 했죠. 그렇잖아요. 능천이 바로 능파다 그 말이요. 파라는 말은 바로 천이라는 뜻이다. 모든 산매를 능천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진일보한 해석이죠. 원효신님 해석이 모든 산매를 능히 떨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드립자와 같은 뜻으로 송곳으로 떨어서 들어가잖아요. 구멍을 떨어서 줄을 끼고 논 가운데 천입이라는 것이 경에 파를 해석하기 때문이다. 논의 것이 저 능천입이라고 했죠. 마지막에 유 금강이 능천입이라. 이 말이죠. 논에서 이제 대품
대품 성문이죠. 이건 대품을 해석한 논이죠. 대품경을 해석한 논에서 제일 끝부분이 나와 있죠. 아까 자거와 만회와 유리를 오직 금강이 능히 천입을 한다. 예? 보석을 금강이 잘 다룬다 그 말이죠. 그 능천입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능천 제3매다 말이죠. 그래서 논 가운데 천입이라고 떨어 들어간다는 그 말이 대품경의 능파라는 그 파를 해석하기 때문이다. 능파라는 그 두 글자를 해석을 할 때 능천입이라고 했다 그 말이죠.